나타납시다. 이거 희정씨한테 좀 전해주세요. 아무도 모르고. 성숙의 아픔의 주인공이 정연이었다. 중학교 때 연애편지 대신 써주긴 해봤지만 이 나이에 우편 배달부라. 포기하시오. 나도 처음에 희정씨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우회장하고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나도 단념한 지 오래됐어. 부탁해요. 그러죠 뭐. 또 봅시다. 도 끼어 있나요? 예. 너무 쉽다는 생각 안 들어? 시험 삼아서 10억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첫 거래 100억이라. 뭐야 그거? 성식이한테 연락하고 다르게 하라 그래. 빨리. 저희가 안전하게 현금 운반하려고 트럭까지 준비해놨습니다. 잠시. 여보세요. 어? 조 사장님. 아 예. 아유 지금 사무실에 와 계세요? 예 바로 코앞이에요. 금방 올라가죠. 예. 죄송합니다. 지금 사무실에 다른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어요. 잠시 후에, 5분 후에 올라오십시오.
약간 고마웠어.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. 네가 사기꾼들과 어울리는 이유 말해줄 수 있니? 언제나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. 난 잘난 동기 한 놈 때문에 경찰 훈령을 어겼어. 나도 놀라워. 내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게. 널 패주고 싶어. 내가 직접 널 수사하겠어.